네 개를 깠는데 그 3개가 남았어. 아니 채시야, 너는 맨날 그 귀여운 거 존나 좋아하면서 그거를 그걸 거기다 붙이고 있어? 너 진짜 가오가 있지 너 진짜. 아 은주가 중간이니까 마지못해 붙인 거구나. 아 그 느낌에 인정한다. 해보자 일단. 자 널리 한번 살려볼게. 널리 널리 한번 살려볼게. 자, X축 사이 넓이 갈게. X축 사이 넓이. 자, 만약에 X축 사이, X축 이렇게 있어. 함수가 있어. 여기. A부터 B까지. 이 넓이를 이렇게 쓰기로 했지. 괜찮지? 위에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넓이가 나와. 괜찮지? 자, 1번 끝. 근데, X축이 이제, 위에 있고 함수가 밑에 있어. 그럼 이때 넓이 어떻게 구해? 이때 넓이 어떻게 구해? 빨리 말해 어떻게 구해? 가까워 없어? 그럼 X축 아래 있는 거는 마이너스 좀 되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접근한 나. 그러면은 넓이가 나온다. 중력이 해야 되냐 혹시? 아니 되겠지? 증명서에 오래 걸리니까? 아, 그러니까 할게 그냥. 그래서 X축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접근하면 돼. 괜찮겠지? 그래서 1번 끝. 두 번째 X축 사이 넓이야 이제. 교점이 있는 경우. 나 교점 있어 이번에. 나 교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A부터 B까지 여기랑 이 넓이 구해. 자 이런 건 이거 어떻게 구해? 첫 번째 일단 교점 먼저 구해. 이거 FX는 0 해가지고 교점 먼저 구해. 여기 여기를 C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X는 C가 돼. 그럼 A랑 C? C랑 B 나눠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하자. 자, 두 번째, 접근해. A부터 C까지. 밑에 있으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다 C부터 B까지. 는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접근하면 돼. 괜찮나? 근데 만약에 귀찮다면, 이게 귀찮다면, 귀찮다면. 얘랑 얘랑 부호 차이거든. 얘랑 얘랑 부호 차이야. 부호가 차이 안 나.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면 이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괜찮겠지? 부호 차이밖에 안 나.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적분하는 거야. 여기부터 10까지. 적분하고 절대값 쉬우면 절대값 쉬우면 2 나오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괜찮아? 굳이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적분하고 절대값 붙이기. 그래서 더하기. 얘도 C로 D까지 FX, DX 이렇게 해서 얘도 그냥 절대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괜찮니? 그래서 이거는 X축 사이 넓이 두 번째야. 자, 세 번째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맞아? 일단 뭐 있는 게 이렇게 FX FX이고 CX, GX 이렇게 해. GX X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 X축이야. 여기 있는 넓이 S를 구하고 싶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지? 얘? 첫 번째 일단 교점 먼저 구하지. 이 F랑 G 연립방 정식으로 풀어. 그러면 교점이 나와. 이렇게 알파 F 교점. 괜찮지? 교점을 구해. 교점 구한 다음에 이제 접근하면 돼. 접근하면 되는데 핵심 뺀 함수의 정적분이. 뺀 함수의 정적분 위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면 F에서 G를 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면 돼. 그 여기 넓이가 나와. 증명할까? 그냥 증명할까? 증명하자. 증명 간단해.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이거 넓이 구하려면 내가 이렇게 아이디어 짜도 되나? 아이디어 이렇게 짝게. 노란색에서
회색에서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뺄래. 자, 노란색에서 주황색을 빼. 자, 노란색 봐봐. 노란색. 노란색은 뭐야? 애플 적분하면 되지. 알파부터 델타까지. 알고 델타까지. 애플 적분하면 돼. 주황색은 뭐야? 주황색은 알파부터 델타까지 G를 적분하면 돼. 그럼 이거 두 개 빼면 이 S가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만 구간이 같지? 정적분의 성질? 아, 구간 같으면 알맹이 길이 빼고 더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 완료! 결론 다시 봐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뺀 함수의 정답. 뺀 함수의 정답. 이렇게. 괜찮나? 근데 혹은 이게 싫어. 이게 싫어. 그럼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냥 절대값 씌우는 거야. 절대값 씌우는 거 괜찮아. 그냥 이거 쓰려면 누가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F가 위에 있지. 위에 하면서 R 하면서 빼야 돼. 근데 만약에 누가 위에 있는지 몰라? 그럼 그냥 빼. 그냥 빼고 절대값 씌운다. 그래서 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 한번 해봤어. 자, 이번에 네 번째. 이번에 교점이 있는 경우.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교점이 있대. 교점이 있대. 자, 이번에. 자, 이런 느낌이야. 자, fx 이렇게 생겼어. fx. 자, fx. 자, gx 이렇게 생겼어. gx. 오케이. gx 이렇게 생겼어. x축 이렇게 했어. gx. 네. 네, 지우는 병이 걸렸는데. 지우는 이제 병이 걸렸고요. 안 오고요. 수신이는 밀접적 족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 와요. 네, 나머지 다 왔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자, 교점 있지? 자, 첫 번째. 역시 마찬가지야. 방정식 풀어, 이렇게. 교점을 구해야 돼, 무조건. 교점을 구해야 돼. 자, F는 G를 풀면은 나올 거야, 해봐, 이렇게. X는 알파, 베타, 반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 반만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역시 마찬가지. 뺀 함수의 정적. 간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F가 더 크지? F 빼기 G를 적분하면 되고 더하기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아, G가 더 크니까 G 빼기 F 하면 될 거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싫어? 이게 싫으면 그냥 해도 된다. 빼나면서 정적분한 다음에 절대값으로 될게요. 절대값. 자, 베타부터 감마까지. 자, F 빼기 G. 그냥 빼. 그냥 빼고 절대값 주는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다. 해서, 일단, 넓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봤어. 나 교육과정에서 나온 개념은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 그래? 자, 문제를 풀자. 자, 1번. 자, X제곱만 하는 4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자, 일단, 1번. 자, 이거 다시 외우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 둘러싸인 넓이. 암기해야 돼. 자, 세 가지 케이스. 자, 1번. 자,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과 2차 함수. 자, F는 AX 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이 근이 앞 알파랑 베타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넓이 S는 어떻게 구해? 6분의 네, 절대값 A. 그리고 두 분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두 분의 차의 세제곱 이렇게. 되지?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여분의 2차랑 직선. 자, 2차랑 직선이야. 2차랑 직선. 자, F가 이렇게 있어. F는 이렇게 마찬가지. AX 제곱 땡땡땡 되고 G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이렇게. 여기 넓이 구하래. 여기 넓이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일단 교점 먼저 구해야 돼. 교점 구해. 자, F는 G 해가지고 교점 구해. 그러면은 여기 알파 베타 나올 거야. 알지? 아, 교점이 나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는데? 넓이 구하면 돼. 근데 공식이 있다. 예, 공식이 뭐야? 6분의 똑같아. 절대값 A 두 분의 차의 세제곱 여기까지. 기억나지? 시간 다 기억나?
은주 기억나? 처음 본 거 아니지? 뭐야? 대각선으로 흔들면 내가 어떡하라.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2차와 2차. 자, 2차와 2차. 자, F 이렇게 생겼어. F는 AX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어. 자, 그리고 G는 이렇게 생겼지. G는 자, BX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어. 다시 마찬가지로 교점 먼저 구해. F는 G 해가지고 교점을 구해. 자, 그럼 X는 알파랑 베타라고 치고 이렇게. 자, 여기 알파야, 베타 이렇게. 여기 넓이는, 자, 간다. 6분의 최고차항 계수끼리 빼. 빼고 두 개의 차이 세를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를 해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2차부터 넓은 공식이야. 괜찮지? 저 하자. 저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 저 그림이 이렇게 되지. 0과 4지. 0과 4지. 자, F는 x 제곱만 4이니까 따라서 이 넓이는 자, 6분의 최고차항 계수 2분의 차의 세죠. 그래서 끝내면 되겠지? 아주 간단하네. 6번이야, 6번. 자, 저거랑 저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하래. 그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지. 자, 6번.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첫 번째. 넓이방 방식 풀어서 교점을 구해야 돼. 넓이방 방식 풀어. 풀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는 x로 풀어 이게. 풀면은 x,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니까 0, 1, 3 이렇게 나와요. 괜찮지? 예. 그러면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자,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대충. 그래프를 그 대충 이렇게 되고 이게 대충, 대충 이렇게 돼. 이건 0이고 이거 1이고 이게 3이. 하면 여기 3차가 크고 여기 3차가 더 작아.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3차에서 1차를 빼야 돼. 3차에서 1차를 빼야 돼.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번에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는 x가 더 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야 돼.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제대로 이거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 우리가 그냥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점 구했지. 교점 구했으면은 0부터 1까지 그냥 빼. 빼. 두 개 아무렇게나 빼. 하고 절대 더하기 1부터 3까지도 누가 위에 있는지 몰라. 관심 없어. 자, 아무도 사람 빼. 그래가지고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푸자고 그냥. 맞지? 이거 하지 말고. 그럼 누가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귀찮아.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두 곡선을 둘러싸인 넓이는 교점만 딱 구해가지고 각각 적분해 절대값 씌우자. 됐지? 맞지? 자, 11번까지 할게. 11번까지 하고 풀어봐야 돼. 자, 이번엔 3차 함수 넓이. 자, 3차 함수 넓이. 자, 11번. 자, 3차 넓이. 3차 넓이. 자, 3차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3차 함수.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 자, 이 G는? 이 생겼고 얘는 F는 AX 세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생겼어. 자, 교점 먼저 구해야 이제. 교점 먼저 구해야 이게 알파야 베타. 열방식 해가지고 교점 먼저 구해. 그 다음에 여기는 넓이는 뭐야? 12에 절대값 A 이제? 그리고 두 분의 차의 4죠. 자, 그러면 되겠지? 자, 간다. 얘 3차 3차, 너, 직선. 넓이고 싶어. 접선만 돼, 접선만. 얘들아, 다른 것도 안 돼. 접선만 되는 거야, 접선만. 자, 그럼 제가 한번 저 그림을 잡아서. 저 그리면. Y는 X 제곱.
연륜 공식. 자, 접선 맞지? 접선, 3차 접선, 3차 접선. 넓이는 12의 최고 참계선. 두 분의 차의 대전. 여기 가자고, 3차 연륜 공식. 괜찮겠어? 한번 해봐, 일단. 괜찮지? 한번 해봐. 내가 그냥 풀어봐. 열심히 풀어보세요. 7분 줄 테니까 해봐, 7분.
어디까지 풀었냐? 시간은 어떻게 풀었어? 40번 풀고 있어. 은주는? 20번까지 했어. 지원이? 이제 그거 푼 줄 알고 다른 거 했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난 다 풀고 거기 푸는 줄 알았어. 얼른 다시 풀어 빨리 이거. 네. 졸리면 잘 거거든.
15단에는 어 15단에 10번이랑 2, 3, 6, 7, 16 16이야 어 잘못 작게 썼나? 10 아니야 16인 것 같은데? 10 아니야 그 옆에서는 뭐예요? 잘 아예 안 풀어도 돼 아... 집에서 숙제로 해 16이야 자 16으로 돼 있어 이렇게 미안해 글씨 너무 작게 썼나봐 오늘 응. 숙제에서 두 개 밖에 없어요 숙제? 내 규제 안 보임? 나 소통 나가야지 빨리 시험 전에 소통 빨리 두 바퀴 돌리고 대팔 4점짜리 있고 이제 공부를 해야지 빨리 얼마 안 남았잖아 빨리 모의고사 볼래 어디까지 했어? 언제 몇 번까지 했어? 30번까지? 질문 뭐야? 21번 21번 어 또 하네? 오 시원아 너 질문 몇 번이야? 28번 28번 없어? 어 너 지원 친구 있냐? 네 몇 번? 22번 30번 22번 30번 어 상민 씨는 없냐? 21번? 자, 오늘 일단 빨리 하자, 이제 이거. 할게. 얘들아, 할게. 아. 자, 21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지? 자, 실수 전체에 집합해서 증가하는, 자, 이런 거, 어, 놓치지 말고, 자, 증가 비우시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계속 올라가. 어, 증가합니다. 연속 이어져 있어, 맞지? 이어져 있어. 자, 그런 함수가 있대.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거 한번 안 지켜볼래? 다. 되게 중요하지, 이거. 자, 별표 치고. 자, 이거 뜻 좀 적어놨대. 뜻 뭐야? 자, fx를, 여기 fx 있잖아, fx. fx를. 이거 뭐라고 봐요? 자, 평행이동 한 거지? x축을 얼마큼 평행이동했어? 3만큼, 맞지? 그럼 얘는 뭐야? y축으로, 맞지? 4만큼 뭐 하면? 평행이동 하면. 평행이동 하면 이게 뭐가 된다? 다시 fx가 된다. 알지? 다시 fx가 된다. 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상등식이니까 이 정도는 암기해. 우리 이렇게 말해도 은주는 암기 안 하고 포켓몬 스티커나 모으겠지만 은주야 근데 그거 포켓몬 스티커 한 개에 1200원인데 그거 다 샀어? 네. 다 사가지고 모은 거야? 네. 그거 빵 하나에 1200원이잖아. 네. 돈 내고 다 사가지고 모은 거야? 네. 아, 진짜? 하긴 뭐, 시현이처럼 머리 많은데 막 5,000원짜리 막 사고 그런 애들 막 좀 낫긴 하다. 그것도 먹을 수 있잖아. 시현아, 차라리 이런 데 돈 써. 역시 낫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들한테 이거 주고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어딨어? 아니요? 어? 아니, 아니. 제일 좋은 스티커들은 어딨어? 뽑은 게 없나? 그건데? 야, 뽑은 거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야, 그냥? 아니요. 그래도 좋은 건 나왔을 거 아니야. 피카츄 파이 꼬부기 다 어딨어. 없는데. 그거 없다고? 안 나오는데. 90% 어딘데? 인터넷. 인터넷에 산 거야? 아, 오케이. 그럼 나도 내일 사가지고. 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사가지고. 다음에 나눠줄게. 포켓몬 스티커. 뽑아. 번호표 뽑아. 4명이니까 4개 사올게. 네? 어, 4개 사올게. 첫 번째 뜯는 거 누구 줄 거야? 줄게. 어, 그래 말해. 첫 번째 뜯는 거 누구 줄 거야? 받은 게 생각나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안 줘도 돼? 관심 없어? 꺼져, 안 줘. 왜? 썩 공부나 해야 돼. 그치? 야, 이건 이제 이거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야, 이런 뜻이야. 야, 뭔 소리,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봐봐, 이런 거야. 봐봐. 함수에 fx 이렇게 있어. fx 이렇게 있어. 맞지? 그럼 얘 있잖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올려 그럼 그게 다시 fx가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4칸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너를 다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함수야 괜찮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제? 너희가 이제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 모의고사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거 2편 되게 많이 나오거든 이거 보자마자 아 그래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눈치채야 돼.
못할 거면 때려쳐 그냥. 어. 되겠지? 야, 인사지? 야, 자, 다음. 자, 0부터 6까지 정적분한 건 0이래. 자, fx 그래프와 x 총리 이거 두 곡, 이거 두 곡. x는 0,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들대로 구해보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테니까 봐봐.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그래프. 자, 그래프로 풀어볼까? 그래프. 요즘 그래프로 푼다는 것은 얘들아 뭘 쓴다는 거야? 직관. 직관 쓴다는 직관. 직관이 뭐야?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거를 우리가 직관이라고 해. 아니, 아, 대충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맞아. 이런 걸 직관이라고 그래. 어? 그럼 대충 해봐. 어, 이렇게 있어. 자, 그래프 이렇게 있어. 자, 이쪽이 이렇게 있어. 자, 왼쪽이 있어. 어. 자, 0이 있거든. 자, 0부터 6까지 정적분이 0이. 알지? 0부터 6까지. 여기 정적분이 0이 돼야 돼. 괜찮지? 그리고, 세 칸 옮기고, 어, 위로 네 칸 올리면은 또 그게 이제 fx가 된다고 했거든. 그, 나 같으면 대충 이렇게 올 것 같아. 어? 일단 정적분이 0이라고 했지, 0부터 6까지. 그리고 얘가 증가하면서 연속이라고 했단 말이야. 나 같으면 제일 간단한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정적분이 0이. 괜찮겠어? 뭐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대충 이렇게, 어, 대칭 이어가지고, 딱 정적분,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가지고, 정적분이 0인 상태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괜찮겠어? 그럼 다 만족하지? 봐봐. 증가하지, 연속하지, 정적분 0이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대충 3 잡고, 봐봐.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들어올리면 다시 이게 fx가 된다. 이런 느낌이야. 그럼 되겠냐? 봐봐. 얘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들어올리면 다시 f가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자, 얘가 오른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3칸, 이런 느낌. 자가 위로 4칸 들어올리면 얘가 된다고 했거든? 그럼 딱 이게 한 4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몇이 되냐면 이게 대충 4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겠어? 응. 그럼 봐봐 또. 자, 6부터 9까지가 궁금한 거지. 봐봐. 여기 있는 놈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또 들어올려. 그럼 또 이렇게 되겠지, 맞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그럼 들어올린 거니까 여기 몇이 되겠어요? 여기? 그냥 8 되겠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봐봐. 6부터 9까지 이 함수랑 x축으로 줄여서 보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제 쪼갤 수 있지, 여러분. 쪼개. 쪼개면 여기가 3이고 높이가 4가 되니까 12가 되고. 맞지? 여긴 뭐야? 여기 3 되고 여기 4 되는 거니까 6 되지 않겠어? 해서 더하면 18 해가지고 4번. 괜찮아? 아, 이게 직관을 사용해서 푼 거야.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봐봐. 느껴봐봐. 선생님, 직선이랑 보장 있어요? 없지, 당연히. 0부터 6까지가 직선이랑 보장 당연히 없어. 없는데, 저 조건 부합하는 거 대충 내가 직관대로 때려 맞춰본 거야. 직선도 성립하긴 하잖아.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다시 이 느낌은 뭔지 알겠어? 너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다시 fx가 된다. 너 오른쪽으로 3, 위로 4 들어올리면 너 f야. 너 오른쪽으로 3, 위로 4 들어올리면 너 f야. 그렇게 만들어진 f라는 거야. 두 번째, 이거 되겠어? 자, 0부터 6까지 정적분이 0이야? 그럼 어떻게 그래? 0부터 6까지 정적분이 0이야?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정적분 0이니까. 해가지고 뭐지? 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들어올리고 하다 보니까 간단히 나오네. 됐어? 선생님 싫어요. 저는 이런 플레이가 싫습니다. 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가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가지 도구를 같이 배워야 될 것 같거든? 집중해보려고 하면 3분 정도 걸리는데? 봐봐. 첫 번째 뭘 알려줄 거냐면 일단 이 새끼 먼저 쓰자. 자, F랑 6과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자, 6부터 9까지 fx dx. 자, 얘를 구해. 괜찮겠지? 괜찮아? 네. 얘를 구해. 그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잘 봐. 좀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 대신 연습 좀 해봐. 이 나 있지.
첫 번째 이걸 보여줄게. 자, 이 문제를 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찢기. 찢기를 보여줄게. 이 새끼 찢어, 찢어. 0 지금까지지. 얘를 찢는 거, 주제죠. 자, 0부터 3까지 fx로 찍고, 그리고 3부터 6까지 fx로 찍는 거야. 괜찮아? 그렇지. 찢어. 찢은 다음에, 잘 봐. 여기지. 봐봐. 얘랑 얘가 같대. 얘랑 얘가 같대. 따라서 fx 대신에 이걸 넣는 겁니다. 여기 넣는 거야. 괜찮아? 얘 넣는 거야.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0부터 3까지 fx 대지. 이렇게. 근데 너는 3부터 6까지. fx가 적으라 그랬으니까 fx 마이너스 3 플러스 4dx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눠줘. 나눠주면 이 새끼 계산되지. 남산에 12. 12 되고. 자, 너는 평행이동 되지. 평행이동 보이냐고? 합산하면서 평행이동. 자, 3 더하고 싶지? 3 빼. 알지? 3 더하고 싶으면 3 빼. 그럼 어떻게 돼? 되는데? 자, 3 빼. 0부터 3까지. fx, dx가 되고. 여기. 이거, 이거. 얘가 몇이야? 0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이 결론 0부터 3까지 fx, dx는 아,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냐? 야, 그거 좀 얘기해봐. 봐봐. 0부터 3까지가 마이너스 6이래. 그거 봐봐. 0부터 6까지는 0이라며. 그럼 당연히 3부터 6까지는 맞아. 너는 정적분 이거 이거 합친 게 0 되려면 난 6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라고 얘 나오는 거야. 뭘 통해서? 찢기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거 좀 배워볼까? 찢어, 찢어. 그치? 찢을 수 있다고. 분명 응용할 수 있다고. 다른 문제에서. 괜찮아?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거든, 이제. 얘야? 얘야? 물론! 사실 너 그래프랑 식을 다 혼용해가지고 풀면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계속 옮기는 건데 S거든, S. 결국 S야, S, S. 직선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6이라고 할 수 없거든. 이렇게 S라고 잡으면 이거 옮긴 거니까 6이 또 S가 돼. 그러면 6부터 9까지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12 더하기 S가 된다는 거지. 12 더하기 S. 근데 S, 3부터 6까지의 정적분이지. 3부터 6까지 정적분이 6이니까 너는 이제 6이 돼서 18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시계랑 그래프랑 이제 시계랑 그래프랑 혼용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완전히 식으로만 풀고 싶어. 완전히 식으로만 풀고 싶어. 그러면은 한번 해봐. 알겠지? 좀 어려울 수 있어. 권투를 필요 하겠지? 권투를 필요 봐봐. 이거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하나만 더 써볼까? 하나만 더 써볼까? 이런 거 보면 x 대신에 x 뿔마 3 이런 거 좀 넣어봐. 여기 x 자리에다 x 대신에 x 뿔마 3 같은 거 좀 넣어봐. 알겠지? 자, 봐봐.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거 봐. 3부터 6까지 fx dx가 몇이라고 그랬냐? 6이라고 그랬거든? 아, 잘 봐, 잘 봐. 변형하는 거 잘 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6부터 9까지잖아. 그럼 얘 6이랑 9 만들고 싶지 않아? 그치? 6이랑 9 만들고 싶지? 그럼 몇을 더 해야 돼? 3 더 해야 되겠지? 괜찮아? 3 더 하면 되잖아. 그럼 대신에 얘 뭐가 돼? 얘 뭐가 돼? fx 마이너스 3 되잖아. 괜찮나? 아, 예. 현재 뭐 있어? 보여, 보여? 여기 있잖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 어? fx 마이너스 3이, 자, fx 마이너스 4잖아. 자, 괜찮아. 그치? 해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봐봐. 집어넣으면, 자, 6부터 9까지. fx 마이너스 4 dx는 6분이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6부터 9까지 플라이프 X GX 너 마이너스 10이 는 6 되니까 너는 18이구나. 돼? 10으로만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10으로만 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으로만 푸는 거야. 뭐 했어? 봐봐. 뭐 했어?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거만 이거랑 이것만 이용해 줘야지. 뭐 했어? 1지 전략 시작.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찢었어. 찢어가지고 이 항등식을 이용해서 하지. 항등식 이용해 보니까 얘가 나왔지. 근데 우리 목표는 누구야? 얘 6부터 9까지지. 그럼 봐봐. 내가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뭐 하고 싶어? 여기 3을 더하는 거지. 3 더하고 싶어? 그럼 이것도 9까지니까. 그러면은 너는 x-3이 되고 했더니만 정이 있다. 괜찮아? 가능하겠어? 해가지고 이제 10으로 푼 거야. 자,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꼭 연습 좀 해봐. 이제 두 가지 그림 보여줬어. 자, 나머지 풀자. 자, 22번 갈게. 22번. 28번 안 해도 돼요. 28번 안 해? 응. 응, 알겠어. 자, 22번 누구야? 저요. 응. 자, 이것도. 얘들아, 한번 같이 볼까, 이거? 같이 볼까? 할까? 우리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빨리 풀자. 여기 누구야? 뭐 얘랑 얘도 둘러싸인 적이 있지. 얘랑 얘도 둘러싸인 적이 있다. 요거랑 이거 둘러싸인 넓이를 얘가 이등분 한대. 맞지? 여기 넓이랑 이 넓이 괜찮나? 아, 오케이. 근데 이거 암산하자. 암산 봐봐. 0부터 1까지 아니야? 0부터 1까지 아니야? 다시 하지. 봐봐. 얘가 0부터 1까지면 맞지? 0부터 1까지면 이거 정적 변환도 뭐라 그랬어? 0부터 1까지 나오면 계수하자. 0부터 1까지는 계수합니다. 저 외워. 맞지? 다시 한번 연습 봐봐. 보이세요?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 자, 나왔어요. 그러면은 너 적분했을 때 나오는 계수, 너 적분했을 때 나오는 계수 그래서 나온다고. 3분의 4잖아. 암산하자. 이거 얼마나 걸린다. 봐봐. 암산 돼? 암산 되지. 봐봐. 이제 봐봐. 노란색. 0부터 1까지지. 너 적분한 뭐야? 너 5분의 1이지. 너 적분한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괜찮아?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0분의 1이지.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왔겠지. 하지만 마이너스 붙여서 20분의 1. 얼마나 깔끔해. 맞지? 뭐 인테그랄 쓸 필요가 없다고요. 맞지? 인테그랄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얘 보여? 얘 봐. 얘 적분해봐. 아, 일단 이 2차 함수 넓이 공식 먼저 쓰자. 2차 함수지? 넓이 공식 써. 얘 뭐야? 6분의 최고 차항 계수. 2분의 차의 세제곱. 6분의 1. 여기 6분의 2잖아. 그치? 6분의 2잖아. 자, 마지막. 이거 보여,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여기 주황색의 넓이에서 흰색 빼면 되지. 주황색의 넓이에서 흰색 빼면 돼. 따라서, 간다. 주황색 넓이 뭔데? 자, 적분해봐.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10분의 3이라. 이게 10분의 3이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쓸게. 여기는 10분의 3 빼기 6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끝났네! 이등분이면 여기랑 여기 넓이 같다는 거야. 얘랑 얘랑 같겠지. 그래서 어떻게? 10분의 3 빼기 6분의 A는 6분의 A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A가 나오겠지. 인테그랄 한 번도 안 썼잖아. 괜찮겠어? 우리 이제 다시 빨리 암기하자. 야, 0부터 1까지는 그냥 하자. 맞지? 2차 함수 넓이 공식 당연한 거야. 괜찮겠지? 지원 가능하겠냐? 응. 25 끝났지. 우리 집에 선생님이 집 그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곰팡이가 쓸기 시작했더라고. 어떡하지, 좋겠어. 자고 있는데, 오는데 구성을 보니까 지금 곰팡이가 쓰러지는 거야. 곰팡이가 근데 처음에는, 아, 좀 작으니까 귀엽네 하는 정도였지. 하루 지나면 지나서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고 있는 것까지 벌써 위협하는 거야, 곰팡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곰팡이 조금 났거든? 어느 정도, 짜, 이 정도 났다, 곰팡이. 이 정도 났어, 이 정도 났어. 그냥 이 정도 난 거야. 그치? 했더니 막 벽지를 다 뜯어냈어, 지금. 벽지 다 뜯어내가지고 집을 다시 공사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방은 세 개인데, 세 군데 전부 다 곰팡이 생겨가지고, 거실에서 자고 있어. 거실에 자니까 춥잖아. 추워가지고, 자꾸 잠에서 깨는 거야. 그래도 없던 기침이 또 생겼어,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네, 진짜. 나 지금 28번? 28번 했다 그랬나? 네. 30번? 나 이것도 필기만 하고 가자, 이거. 봐봐, 이거 쫓아와. 밀어줘, 빨리. 밀어줘. 이거 문에 달려갔다. 두 부분에 들어갔어. 야, 그럼 우리가 이거는 꼭 알지? 자, 1번. 그치, 존나 중요해. 1번. 중요하다. 두 부분에 들어갔으면 빼넘스의 정적분. 빼넘스의 정적분은 0이다. 보시면 돼, 알겠지? 빼넘스의 정적분은 0. 의심하는 거야. 빼넘스의 정적분은 0이다. 의심. 빼넘스의 정적분은 0이다. 의심. 뭔 소리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fx 이렇게 있어. fx 이렇게 있어. 자, gx 이렇게 있어, gx. 자, 이 교점 알파, 베타, 감마야. 여기 넓이가 서로 같대. 됐지? 자, 한번 봐봐. 여기 넓이고 하고 여기 넓이고 해서 같다라고 한번 해봐. 다시 세우나.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는 f가 위에 있으니까 f 빼기 g 하는 거고. 너는 여기 베타부터 감마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G가 더 위에 있지. G 빼기 F. 둘이 같아야 돼. 괜찮지? 봐봐. 넘겨. 넘겨. 괜찮지? 봐봐. 이봐. 넘겼지?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달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베타, 감마, G 빼기 F. 되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안에 넣어! 마이너스 안에 넣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돼? 봐봐,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 알파부터 베타까지! 베타부터 감마까지 더했어! 그럼 별로다! 알파부터 감마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오호! 맞지? 알파부터 감마까지 이 두 개를 같지? 그럼 알파부터 감마까지 빼는 수를 정적분하면 0이 나온다. 괜찮나? 그래서 자, 이제 풀 때 이치라 하면 안 돼.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족되는 거야. 족되는 거야. 여기 넓이고 하고 여기 넓이고 해서 같다라고 하면 족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푸는 데 있지 않아? 맞지? 이거 그렇게 푸는 데 있을걸? 봐봐. 얘랑 얘 둘러싸인 부분에 넓혔다 그러지. 그래서 일단 애들이 연습방법이 열심히 풀더라고, 이거를. 열심히 풀어, 애들이 또 이거를. 풀어야 돼. 그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0이랑 m이랑 이게 나온다. 그죠? 괜찮지? 그럼 요새 애들이 이렇게 풀어야 되고. 0부터 2까지. 빼놔. 빼놨어. 두 개 빼. 빼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M까지. 또 빼. 해가지고 뭐. 절대값 쉬어서. 갔다 하는데, 이거 푸는 게 아니고. 이거 스타. 두 부분 널리가 같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맞지? 두 부분 널리가 같다고. 0이고, 2고, M이랑 널리가 같다.
그럼 이렇게 하자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은 0이다 쓰자고. 아, 적분 두 번 하지 말고. 적분 두 번 하지 말고. 빼나무수의 정적분 0이다. 그래서, 어떻게? 0부터 m까지. 빼. 빼. 빼면, 이건 써? 빼. x 세제곱 빼기. m 플러스 2에. x 제곱 플러스. 이렇게. 0. 이거 쓰자, 이거. 그럼 어차피 m 하나밖에 없지? 그 방정식 풀면 m 나온다. 얼마 깔끔해. 가능하겠어? 어. 은축 가능하겠어? 시원히 해? 어. 알지? 야, 두 번 부분 여기 바뀌면 좀 쓰자. 그지? 어, 써주고. 야, 두 번째 아이디어도 그냥 해. 해야지. 두 번째 아이디어도. 봐봐. 여기도 뭐라 그랬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 애랑 그냥 같대. 그럼 미주쳐봐, 빨리. 어. 한반면 들고 빨리 미주쳐봐, 빨리. 어. 미주쳐. 자, 여기랑 여기랑 같대. 그치,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두자고? 자, 1번 가는 거야, 1번. 자, 1번. 빼나무수의 정적분은 0이다. 두 개 빼라고. 두 개 빼. 0부터 2까지. x 제곱만 스테이 x. 두 개 빼. 두 개 빼. 그래서 정적분은 0이다. 하면은 k가 나온다. 알겠지? 근데 마지막, 마지막. 이것만 하고 10번. 네? 이것만? 마지막? 좀 아시죠? 근데 이거 풀면 말고,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어. 근데 이것도 좀 연습을 좀 해. 알지? 어. 공통 부분의 넓이를 더하다. 공통 부분의 넓이를 더해서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바꾼다.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바꾼다. 구하기 도형, 쉬운 도형으로 바꾼다. 알지? 이 아이디어 좀 잘 정리 좀 해놔. 너희가 직관으로 판단해야 돼. 방법이 없어. 봐봐요, 봐봐. 봐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 여기 보이지? 보이지? 여기 보이지? 자, 여기 넓이 판단하지?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쉬운 편이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을 C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괜찮겠어? 그럼 간다. 봐봐. 누구랑 넓이, 누구랑 누가 넓이 판단 했지? 그럼 이렇게 써, 이렇게. A랑 B랑 같다. 그렇지. 자, A랑 B랑 같다 쓰고, 봐봐. 양쪽에다가 C를 당연히 더해도 똑같겠지? 맞지? 했더니만, A 더하기 C는 뭐야? 직각삼각형. A 더하기 C는 직각삼각형. 하니까 너무 쉬워. 뭐야? 자, 밑변의 길이 2, 높이 2K. 되는 거니까 넓이가 2K. 얼마나 구하기 쉬운 도형이야. 괜찮아? 자, 마지막! 마지막! 자, 다 왔어. 자, B 더하기 C 뭐야? B 더하기 C 뭐야? 정적분이잖아. 맞지? 0부터 2까지? 이 새끼 정적분 한 거잖아. 암산해. 자, X제곱 정적분 한 거지? 0부터 2까지 정적분. 따라서 너는 한번 쓸게 그냥 한번 쓸게. 그래서 3분의 8. 했더니만 K 3분의 4 바로 나오지.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야. 자, 고생했고. 자, 10분 해봅시다. 안녕.
리스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 아, 내가 찍었다면 어떡해? 내렸다가? 그냥도 요즘 보자고 그냥 안 할 텐데 내가 하지 말걸. 그래, 학습과장 하려고 했거든? 예능과장 말고. 근데 그 다른 친구가 한번 해버린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예절과장 해야지 했는데 걔가 통보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또 바꿨어. 아, 내한테 친구가 너무 귀찮은데? 근데 막 결석한 애들도 있고 막 그러면 어떡해. 그니까 내가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 찍혀. 아, 큰일이다. 왜 한다 했지? 이제 내일 패딩 입을 거야? 내일? 어. 춥지 않겠다? 그러면 왜?
아닐까요? 내일 처음이야? 네. 아, 내일 비 오던데? 내일이 10도까지 올라가는 거였어. 오늘이 아니야. 아, 뭐야? 어쩐지 그게 춥더라. 아, 근데 내일 비 온다는데? 그니까. 아, 근데 비 오면 더 춥잖아. 기존 날씨. 허리스의 트리가 뭐 두꺼울 것 같은데? 그런가? 나는 그냥 둘 다 입고 학교에서 허리스만 입고 다니고 집 갈 때만 패딩 입고 그러니까 진짜 잠글어.
플러스 2야. 앞으로 간다는 뜻이야. 플러스니까. 다시. 앞으로 간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V가 마이너스 4야. 뒤로 간다는 뜻이야. 괜찮겠지? 어. 두 번째. 거속시 알아? 거속시? 거속시 알아? 아. 간다. 거리는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괜찮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따라서 S는 V 곱하기 T. 자, V랑 T를 곱하면 거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자, V T를 봐봐. V T를. 자, V T를. 자, 자, V와 T. 자, V T 그래프의 핵심은 그거야. 면적이 뭐냐면 면적. 면적이 거리야. 면적. 면적이 거리야. 면적이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근데 가로가 뭐야? T. 세로가 뭐야? V지, 맞지? 왜? V랑 T를 곱한 거지? 아, 거리기 때문에. 면적은? 거리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자, 여기가 8이야. 여기 3이야. 여기 2야.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다시 한번.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야?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야?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야? 여기는 플러스지, 맞지? 속도? 예, 플러스지? 여기는 앞으로 8만큼 갔다는 거야. 앞으로 8만큼 갔어, 앞으로. 앞으로 8만큼 갔어. 여기는 뒤로 4만큼 갔어. 여기는 앞으로 2만큼 간 거야. 괜찮겠지? 이런 거야. VT를 빼갖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의 변화. 자, 위치의 변화. 자, 위치의 변화. 3분만 더 하면 3분만. 3분만 집중해야지. 그럼 속도 거리 끝이야, 그러면. 요즘 속도 거리가 좀 어렵게 나온 추세니까. 그거는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위치의 변화량. 봐봐. 계산해보자. 위치의 변화량은 내가 앞으로 8만큼 갔거든? 괜찮지? 그리고 뒤로 3만큼 갔어. 그리고 앞으로 2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자,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말해볼까?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이게 뭔데? 헷갈리면? 이 함수를 정적분한 거다. 괜찮아? 내가 A라고 할게. 정적분한 거야, 정적분.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야. 0부터 A까지. V, T, D, T 해서 정적분한 거야. 외워, 빨리.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이다. 속도 없이. 다음. 다음이야. 제일 중요한 얘기야. 자, 위치. 자,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위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초기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봐봐. 내가 처음에 있던 곳에서 얼만큼 위치가 변했니? 를 더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상식적이잖아. 내가 처음에 10의 위치에 있었는데 마이너스 2만큼 갔어. 마이너스 2만큼 위치가 변했어? 그럼 8 되잖아. 아,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은 초기 위치, 초기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다. 되는 거지? 자, 이거 첫 번째 식이야. 근데 얘는 언제 쓰냐? 얘는. 얘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얘 써. VT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얘 쓴다고. 괜찮겠니? VT 그래프. 자, 두 번째. 자, 위치를 보는 두 번째 식은, 자, 적분하는 거야. 적분. 얘를 적분하면 돼. 속도를 적분하면 돼. 속도를 적분하면 돼. 속도를 적분하면 나와. 얘 언제 쓰냐? 얘는 VT에 대한 식이 있을 때. 이런 식이 있어. V가 주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개 넣어. 두 개. 두 개만. 두 개만. 얘들아, 이동거리. 이동거리야. 자, 이동거리 내가 얼마큼 갔어? 이렇게. 8, 3, 2만큼 갔어. 이동거리는 8 더하기 3 더하기 순수한 이동거리야. 순수한 이동거리. 8만큼 갔지? 3만큼 갔지? 2만큼 갔지? 어? 너 뭐야? 넓이 아니야? 넓이! 넓이잖아. 그래서 넓이, 넓이. 넓이야, 넓이. 넓이씩 어떻게 써? 까먹어 안 돼. 넓이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넓이야. 됐지? 이게 넓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이동 권리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동을 했죠. 맞아. 속력은 무엇인가? 속력은 무엇인가? 속력은 열심히 정의야, 정의.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야, 속도의 크기. 따라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을 씌운다. 그지? 그래서 속도나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나온다. 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정리했어. 맞지? 아, 여기서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빨리 이거 해봐. 몇 문제 안 되잖아, 이거. 16번까지 하면 되잖아. 16번까지. 한번 해봐, 빨리. 잘 쓰셔서?
형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땠어? 애들이 왕따 안 시켜? 2학년 때는 왕따 당하기 힘들었잖아. 왕따 안 시켜? 민세랑 혹시 같은 반에서? 어 맞아. 야 계속 찍었는데 또. 기분이 어때? 민세랑 같은 반이니까. 좀 불쾌하지 솔직히. 좋아요. 아 좋아? 아 빵셔틀로 쓰면 되잖아. 걔 태권도 해가지고 어 잘 달려. 기가 막혀서 민서랑 같은 반이래. 야 진짜 민서한테도 물어봐야겠다. 형이랑 같은 반 되면 어떤 느낌이냐. 형아 너는 같은 반에는 없어? 저 은주랑 같은 반이야. 아 진짜? 네. 은주야. 네. 아 근데 왜 서로 말 안 했어? 네? 왜 서로 같은 반인 거 왜 말 안 했어? 커트버터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한테요? 어. 나도 얘기해 주거든 이게. 말 안 한 거를 보니까 감추고 싶었나 보지? 감추고 싶었지. 응 같은 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 다 했어? 응. 다 했냐 지원아? 응. 빨리 해. 주방 오픈이 왜 모르겠어? 어, 근데 오픈은 거 있어? 16번. 16번. 지원아 너는? 16번. 16번 하면 돼? 어, 일단 2번 잡고 2번 일단? 자, 2번만. 자, 시간 t 의 속도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0부터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가 같지? 자, 밑줄 치고. 어, 얘는 어떻게 구해? 넓이. 네? 넓이. 네? 넓이다. 넓이로 구하면 된다. 어, 해서 넓이로 구하면 됩니다. 자, 0부터 3까지 jg. 제 넓이로 구하면 돼. 뭐 절대가 없으니까 구간 나와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다시 별표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자 이거 직선이면 다시. 여기 직선이면 직선은 그래프 그려라 이거. 다시 그래프 그리자고. 자 그래프 그리면 대신 그래프 그릴 수 있지 뭐. 자 어떻게 돼? 어 생길 해결이야? 생겼지? 여기는 0,3 0,3 4를 때문에 몇이야? 어, 3,9 어, 되는 거니까 4다리꼴 넓이가 나오지? 사다리꼴은 2분의 1. 자, 높이가 3.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지. 그래서 12. 이렇게. 자, 안쪽이 직선이면 언제나 넓이를 구하자, 그냥. 적분하지 말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16번만 하면 되나, 16번? 마지막에. 네, 나머지 9번 됐으니까. 어,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피크가 있습니다. 속도가 각각 이렇게 있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밑줄. 자. 자, 식 만들자. 자, 얘랑 얘랑 같아지는 순간 찾으래. 그래서, 자, 합니다. 컨티지버 플러스 t는 됐고. 시간은 늘 양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렇지? 다시 t로 나눕니다. 되는 거지? 따라서 t는 2가 되는 거지. 자. 어, 그 순간이 t가 2라는 걸 알았고. 자, 다음 밑줄. 두 점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식 어떻게 만들어? 하는 거지? XP. 2초일 때 위치. XQ. 2초일 때 위치. 2초에서, 어, 얘 위치, 얘 위치. 빼서 절대 값. 키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 거리는 늘 양수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 잊지 말고 위치 빼기 위치 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어? V가 있네? V가 있네? 그래서 오케이 적분합니다. 맞지? 위치 위치 구할 때 속도 함수가 있으면 적분해. 적분 시작. XPT 어 P 세제곱
원점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0 넣었을 때 0대 안에 적분 상수 0 이렇게 FQ FQ 적분하면 되지? 자 이렇게 됐다. 2 넣고 2 넣고 빼가지고 절대값 좀 되겠다. 자 2 넣으면 8 플러스 2 자 2 넣으면 3분의 16 플러스 16 그렇지? 빼서 절대값 주면 돼. 빼가지고 절대값 주면 돼요. 계산 마무리 하도록 하시고 여기 지원이나 우주 괜찮겠어? 난 질문 받을 게 질문 받을 거니까 질문 받는 동안 이거 좀 풀어봐. 네? 네. 이거 일단은 1번 2번 5번 6번 적어가지고 나한테 제출하면 돼. 진짜 근데 패드에 풀어가지고 질문 문제였는데 질문 뭔지 몰라? 네. 응. 탐이 너도? 네. 너 팀에 풀었어? 이거요? 어. 하나 좀 해줘. 그렇구나. 일단 오더노트 쓸까? 어 맞아. 오더노트 만들어줄 거야. 내가 오더노트 만들어줄 거니까 그거 다 적어서 내야 되는데. 지원이는? 없는데. 너 탭이 있어? 응. 아 그렇구나. 문주도? 거기 있어?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보내줘. 다시 안 할 것 같은데. 하, 저 목이 존나 빡센데. 아, 내가 다시 공지할게 일단 그러면. 자 일단 질문 빨리 적어서 주죠. 질문 적어서 주죠. 사고 안 오? 아우
다 줬어? 형 다 줬어? 주는 거야. 안 주는? 민주야 이름 좀 써. 허우 진짜 너 자리를 못 받아 게 아니야. 일단 주문서 졸업합시다. 일단 시원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리하고 인사하면 되겠다. 한 몇 번이지? 8단 19번? 시원아 8단 19번 뭐가 질문이니? 이거 맞아? 응. 뭐가 질문이야? 일단 극대값이 자라가니까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이렇게 돼. 3으로 묶으면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꼬물기 하면 되는 게 여기까지 했나? 그럼 얘가 이제 나오지? 예? 극대에 찾으라고 했으니까 예, 괜히 이제 a-1이 있고 a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 a-1이 극대지? 따라서 fa-1이 4가 될 수가 없다. 자, 괜찮나 하시나 여기까지? 그럼 여기 a-1을 넣으면 되잖아? 그럼 a-1에 마이너스 3 a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a 제곱 마이너스 1의
봐라 그랬으니까 3차 방정식 열심히 풀면 정답이 나올 것 같긴 하네. 좀 이제 복잡하니까 자 이제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아니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6a 제곱이고 이렇게. 자 여긴 누가 있냐면 예 마이너스 a 제곱. 따라서 일단 형 없어지는 거지. 너 자 1차 여기서 3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3 있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다. 어우 지저분하다 진짜. 다음 이제 7 이거 항상 마이너스 1 여기 없고 3이 마이너스 4 됐다. 됐다. 얼마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인데 이 전개 싫어서 안 한 거 아니야? 맞지? 백스 보면? 자 마지막에 나도록 하시고 다음 10단은 21번 자 차례에서 먹어줍니다. 먹어주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 어렵지 이거는? 좀 어려워? 해보자. 7분의 1. 자, 밑줄 15. 그래프 그리면 돼, 그래프. 무슨 이야기야, 이거? 2위형 같은데? 2위형 같은데?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는 유형이지. 나 같으면 넘길 것 같아. 나 같으면. 괜찮겠어? 나 같으면 넘길 것 같아. 자, 그럼 치자. 여기. 자, 얘를 그리면 돼, 이제. 괜찮아? 얘를 그리면 돼. 근데 그리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자, 나 같으면은, 이번 이제, 케이스 나눠야지. 알뱅이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그래서, 해보자. 자 이제 hx를 그리는 거야. hx를 그릴 건데 당연히 이 절대값은 알맹이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된다. 자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너가 여기 사이 너 여기 사이 사이 근데 fx가 여기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방정 이거 부동식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날 좀 펴볼게 한번. 더하면 대략 되는 거니까 자 2를 곱해. 이렇게 되고 자 X를 곱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되고 자 습관적으로 판별식 같은 거 써보긴 하지. 자 판별식 쓰면은 0보다 작아서 너는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실근이 존재잖아. 나한테 너는 늘 플러스야. 늘 플러스야. 넌 늘 플러스야. 괜찮아 괜찮아. 자 부동식의 성질 양수로 나눌 수 있다. 나눔 양변 그걸로 나눔. 그럼 결론이 뭐야? x가 0이상 되거나 이렇게 결론 봐봐. 이거 있지 이거를 간단히 하면 x가 0 이상이라는 뜻이야. 이걸 간단히 하면
근데 시간 여기까지 괜찮겠어? 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그럼 X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 그냥 벗겨지지. 너 벗겨지니까 이렇게. 자, fx 더하기 fx 더하기 x 마이너스 6x는 k가 되는 거지. k가 되고. 자, 그럼 너도 뭐가 되냐면 2fx가 되지. 빼기 5x는 k가 되고. 저기 2를 곱해가지고 그냥 5x를 빼자고. 그리고 너는 x 3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5x는 k가 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자, 붙여서 봐봐. 얘는 x가 0 이상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0 이상인데. 따라서 그래프 그릴 거예요. 자, 너는 이제 gx라고 하면. 그럼 g 프라임 x 고요 g 프라임 x. 자, 3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가 되고. 자,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너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맞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거. gx가 자, 그 g1을 한번 그려볼게. g1 자, g1을 한번 그려보고 극대값 극소값. 자, g5도 구할까? g1을 구하면 7이야 7? 7 되고 g5를 구해. g5를 구하면 125 마이너스 225 월표 75 되는 거니까 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5야. 마이너스 25 해서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래프 봐봐.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1이야 5가 이렇게 아니야 그리지 말아요. 자 평균 그리지 말아요. 이렇게 이걸로 하자면 이렇게. 근데 x가 0 이상이라고 그랬지. g0도 구해야 되겠네. g0 지형은 0인 거니까. 따라서 여기가 이제 몇이냐면 1,7. 1,7. 자, 여기는 5, 마이너스 29가 되고, 여기 0, 0 0, 해서 지우고. 그래서 0 이상일 때는 여기, 예, 맞지? 예, 얘가 이 hx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그려야죠. 괜찮겠어? 여기까지? 자, 두 번째 할게 이제. 0보다 작을 때, 맞지? 이게 반대편이니까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즉, 0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x 더하기 x가 0보다 작을 때는 풀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이게 부등호가 바뀔 거니까 똑같을 거니까 x가 0보다 작다고 나올 것이고. 자, 너가 음수지? 너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 fx는 마이너스 fx 그리고 빼기 x 마이너스 6x가 되지. 그럼 너 없어지지. 따라서 마이너스 7x는 k2이 된다. 마이너스 7x. 그래서 아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저 hx가 이렇게 생겼어. 0보다 작을 때. 따라서 이렇게 생겼어. 자 이게 바로 뭐야? 자 hx 예를 들면 자, 이제 K 그리자. 서로 다른 7분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돼. 그럼 4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지. K가 X인 게 된다. 그래서 결론. 자, K는 7과 0 사이. 7과 0 사이. 자, 따라서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니까 다 더하면 정답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7분의 개수 맨날 하던 거지. 이거 상수만 남겨가지고 너 그리고 너 그리면 된다. 근데 아 이게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값은 근본이 뭐야? 알맹이가 0보다 클 때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냥 푸는 거다. 이거 괜찮아 그래?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20번? 20번은 누구나 은주랑 시원이랑 같이 하자. 몇 번은요? 3번? 시험관은 20번 갑시다. 근데 이거 좀 어렵지? 이거 좀 어렵다. 13단은 20번 갑시다. 작년 어려운 문제들이라
질문이 계속 나오네, 맞지? 자, 이런 문제를 결국 극복해야 돼. 자, 나올 때마다 아이디어를 한번 점검하자고. 나올 때마다. 자, 일단, 무슨 생각이 들지, 이거? 나와서 여기 황방패 쉴 것 같아, 맞지? 황방패 쉬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정적분함수였어. 정적분함수였어. 우리 정적분함수 나오면은, 자, 미분하고 대입하게 됐지? 나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 대입할 준비를 할 거야. 그렇지? 자, 미분하고 대입할 준비를 하자. 그다음 두 번째야. 이거는 이거 나왔지 맞지? x랑 t. 자, 이거 t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변수. 적분변수. 너는 함수변수. 자, 이거 나오면은 이거 기억나나 이거? 이거 기억나나? a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f t d. 이거 기억나나? 문주 이거 기억나니? 수영 이거 기억나니? 안나 하 뒤질래 진짜 이거 몇 번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걸 까먹어 지원아 혹시 기억나냐 이거? 안나? 아이고 이걸 기억 못하면 어떡해 그럼 당연히 못 풀지 이건 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봐봐 다시 너무 중요한 함수다 이것도 봐봐 자 여기 안에 적분변수 t 적분변수 적분변수와 함수변수 봐봐 함수변수가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있으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변수분리를 해야 된다 변수분리를 해라 네? 네? 변수분리가 뭐냐 전개해봐 이거. 자 분배해서 전개해봐 전개하면 이렇게 돼 자 이제 x ft dt 너 분배 그러면은 a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일단 쪼개는 거야 이렇게 인테그랄 나눠주라고 괜찮아? 그다음 봐봐 이 새끼 얘는 적분변수가 아니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 빼 이걸 우리는 변수 분리라 그래 분배해가지고 이 함수변수 밖으로 꺼내는 거 이거 우리가 변수 분리라고 한다 자, 정적분함수는 우리가 미분하고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자, 미분하고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미분하는 거야 미분 자, 미분 자, 시작 자, 미분 자, h'x는 곱미분 x식끼리 곱했으니까 곱미분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남친 자, a부터 이렇게 되고 밥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자 이거 미분하면 fx지? 미분하면 fx 여기 있지 fx 자 너 미분해봐 너 적분변수밖에 없지? 적분변수밖에 없으면은 함수변수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x fx 이렇게 계속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어때? 지원이 여기까지 괜찮냐? 은주도 괜찮아? 시원이 괜찮아? 그렇지 그럼 이거 없어져 맞지? 이거 없어져 그래서 봐봐 이거 미분하면 마치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적분변수랑 함수변수가 내재되어 있으면 변수 분리해가지고 미분해야 된다고 만약 이걸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나 같으면 이걸 좀 분배할 거야 맞지? 자 풀다 자 gx는 인테그랄 자 a부터 x까지 분배하면 fx 그리고 ft의 내재 dt 되고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 dt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자 간다 그러면 자 이제 미분해 자 여기서 하면 돼요 그렇지 미분했었지 변수 분리하면 미분했잖아 그래서 미분해 그거 고미분해 고미분 하는 거야 자, 공격은 시작! 자, g'x는, 자, f'x 곱하기 a부터 x까지. 네. 가자. x. 더하기, 자, 이번엔 앞에 거 냅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적분 변수밖에 없지? 넣으면 된다고, 넣으면 돼. 따라서, 자, f(x)의 4제곱.
제목 된다고 이렇게. 자, 봐봐. 적분 변수밖에 없지. 적분 변수밖에 없으니까 미분하면 그냥 넣으면 된다. 적분 변수만 존재하면 그냥 넣으라고.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의 5제곱 되거든. 얘랑 얘랑 사라진대 이렇게. 그래서 얘만 남는 거. 그렇지? 얘만 남아.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라고 그랬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근데 f'이 구할 수 있지 맞지? 자 f' 좀 구해봐. 자, f'은 자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되네. 그래서 3에 묶으면 1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5가 돼. 이렇게 별로냐? 자 g'x라는 놈은 너 넣으면 3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아니 3으로 쓰자. 3 쓰고 5 쓰고 그리고 너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된다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너무 상기본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았다면 이걸 할 줄 알았다면 이걸 할 줄 알았다면 이것까지 하는 거는 기초 중에 생기초다. 괜찮겠지? 자, 시험이 가능하겠어? 면접 가능해? 자, 그 마지막이지. 이거 형과 편차가 뭔가 했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자, 저게 취미지. 자, 이거 바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마지막 열쇠.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되지. 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앞에 써야 되는데. 자, 간다.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극점 판정. 자, 극점 판정. 극점 어디서 발생해? 극점 어디서 발생해? 자, x축 이렇게 있으면 잡아. 자, 이렇게 있어. 옆에. 자, 그럼 부호 체크해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있어. 자, 극점은 어디서 발생해? 어디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야. 괜찮겠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 발생해. 여기는 발생하지 않아. 왜냐? 부호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극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괜찮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극점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야. 써볼게 한번. 너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에서 발생한다. 도함수의 부호 바뀌는 곳.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야. 도함수의 부호 바뀌는 변화가 발생한다. 자, 그럼 봐봐.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극점과 근의 종류. 자, 극점과 근의 종류. 자, 봐봐. 근이 이렇게 있어. 자, x축이 이렇게 있어.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도함수가, 예를 들면 얘기하는 거야, 도함수가. 예를 들어서 도함수가 x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 마이너스 3의 네제곱을 해서 이렇게 생겼어. 몇 차함수냐면 11차함수. 11차함수. 얘들아 홀수차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간다. 홀수차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간. 봐봐. 여기 0이라는 근이 있지. 0이라는 근이 있고 여기 1이라는 근이 있고 여기 2라는 근이 있고 여기 3이라는 근이 있고 네 가지의 근이 있어. x라고 그랬지? 이거 봐봐. 그냥 지나가. 0 0 그냥 지나가. 근데 1은 중근이지. 중근. 그래서 중근 이렇게 이렇게 중근이지. 됐고 여기 2는 뚫죠. 뚫죠. 뚫으면서 접하는 이런 3중근의 형태를 가져가죠. 뚫죠. 하고 3에서는 4중근. 4중근은 중근이랑 비슷해. 자, 봐봐. 자, 이게 도함수야. 자, 이건 계속 만들어 가는 거야. 자, 부호 체크해, 부호. 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봐봐. 여기 부호 변했지? 그니까 여기 극점이야. 극점이야. 얘 봐봐, 1 봐봐. 부호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극전이 아니야. 봐봐, 봐봐. 이 봐봐. 끌마. 부호 변했으니까 극전이야. 다 봐봐. 3 봐봐. 마마. 극전이 아니야. 결론 뭐야? 봐봐. 홀수 그릴 때. 홀수 그릴 때. 거기서 극점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짝수 중분이면 극점이 발생하지 않아. 해서, 아, 별로. 자, 정리할게. 자, 정리해봐. 자, 정리하면. 홀수 중분. 맞지? 홀수 중분. 극점. 맞고. 맞지? 짝수 중분. 짝수 중분은 극점이 아니다. 괜찮지? 오케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번째 별표까지 정리를 했어. 세 개지. 저가 잡치면 하나, 둘, 셋. 세 개 정리했어. 괜찮지? 자, 다 왔어. 어땠었어? 되게 어렵지? 괜찮아. 괜찮아. 공부하는 거야. 잔잔하게 공부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자, 마지막이야. 내가 이거 지울게, 이거. 지울게. 별표 하나씩 하나씩 모아 나가자.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이야. 자, 얘 있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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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함수야, 이거. 얘에 대해서 꼭 공부 좀 하자. 알지? 얘에서 공부 좀 하자. 자, 나왔으니까. 맞지? 모의평가에 나왔잖아. 평가에 나온 거야, 평가에. 디티라는 함수. 얘가 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게. 자, 정적분 함수야. 정적분 함수야. 맞지? 정적분 함수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정적분 함수야.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야. 미분하고 대입할 거야. 자, 대입해. 뭐 대입해? 시현아, X에 뭐 대입해야 돼? X에 뭐 대입해야 돼? A 대입해야 돼. 맞지? 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H에 0 나와. 괜찮지? H에 0 나와. 다음이야. 봐봐. 두 번째, 두 번째. 정적분 함수지? 미분할 거야. 은주야. 미분할, T 아니야. X야, X야. 미분해봐. 미분하면 뭐야, 은주야? 뭐라고? FT 4제곱인지 주방 맞아야 되잖아. 응. 지현아, 미분하면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미분 못해? 아이고, 미분 못하면 어떡해, 이거. 지현아, 미분하면 뭐야? F. 아니다, 적분 변수만 있으면, 그냥 X를 넣으면 돼, 그냥. 적분 변수만 있으면 x 넣으면 된다고 그냥. 자, fx의 4제곱이야. 여기 4제곱이야. 아이고, 훈련할 게 너무 많아. 훈련할 게 너무 많아. 자, 너 미분해. 미분해. 적분 변수만 있는지 확인하라고. 적분 변수만 있으면, 자, 미분했을 때, 함수 변수를 집어주면 된다고, x에다가. 은주야, 뭐야? 미분해, 불러. 잘했어. 그렇지, 그렇게. 어떻게, 지원이 되겠니? 그럼 다 왔어, 맞지? 생각하는데 벌써 15분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워,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봐봐. 다 왔어, 여기까지. 근데 봐봐. 여기서. 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왜? 4제곱이니까. 괜찮아? 4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커. 결론.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넌 증가함수야, hx. 결론 봐봐. 그럼 hx는 뭐냐면 얘가 유일한 근이야. a가 유일한 근. 그러니까 hx는 대충 이렇게 생겼어. 대충 그린 거야. 대충 이렇게 됐어. 대충 이렇게 됐어. hx, 아이고, 계속 증가해야지. 계속 증가해야 돼.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 자, 이게 바로 hx가 되는 거고 너는 a를 유일한 근으로 갖는다 가 되는 거야. 유일한 근. 유일한 근.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어. 자, 그럼 얘 보고 해석할 수 있겠어? 이누? 어떻게 운전 해석할 수 있겠어? 어, 지금 낯설겠지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이제. 맞아. 모르는 건 이제 자랑이 아니야. 모르면 대학 못 가, 그냥. 내가 알려주는 별표들은 다 치화시켜야 돼. 맞아. 딱 이 문제 봤을 때, 어? 이게 눈에 띄었어? 아, 눈에 띄었을 때? 아, 이, 이런 함수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된다고. 안 할 거지? 전화, 안 해올 거지? 뭐 대답을 해? 아니요. 그치, 봐봐. 그 봐봐. 그 다 왔으니. 한다? 오직하네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홀수면 극점이거든? 홀수 근이면 극점이야. 근데 이거 봐봐. 지파라의 x 있지? 얘 봐봐. 여기 x는 3이 있어. 맞지? 3이 있어. 여기 5라는 근이 있어. 맞지? 그리고 얘는 근이 뭐냐면 a야. 그러니까 근이 뭐 있냐? 3이랑 5랑 a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가 근이야. 이 도화지의 근이야. 맞지? 그럼 이해해봐. 얘가 그냥 이대로 두잖아? 얘 만약 a가 2야. 이런 거 되면 안 돼. 그럼 봐봐. 3 봐봐. 또 홀수근. 5 봐봐. 또 홀수근. a 봐봐. 또 홀수근. 홀수근. 그러면은 극점이 3개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홀수근이면 극점이 발생해버린다고. 그럼 봐봐. 3, 5, a. a가 2면 3, 5, 2. 다 홀수근이지. 극점이 3개 발생해. 말해봐. 어떻게 해야 돼? a가 특정한 어떤 수가 되면 극점이 하나가 될 수 있어. 뭐게? 시원아, 뭐야? a가 뭐가 돼야 돼? 3. 3이라? 그렇지. 나이스. a가 만약에 3이 됐어. 그럼 3이랑 5랑 3이지. 그럼 얘가 중근이 돼. 중근이 되면 극점이 안 되지. 그럼 5만 극점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건 이제 3이랑 5랑 5야. 내가 5가 됐어. 그럼 너가 중근이 되지. 3만 극점이 되는 거야. 결론. 극값이 하나가 되려면 A는 3 또는 5가 돼야 된다. 3 합치면 8 이렇게 푸는 거야. 액션은 괜찮겠어? 아, 좀 어려웠지. 야, 별표 싹싹 좀 정리 좀 해. 얘들아, 고생했어. 일단 10분 후에 다시 봅시다.
자, 다시 시작하자. 내 시험이 28번 나왔나? 시험은 뭐가 질문이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수 분리 안 하고 아니냐고 X 밖으로 빼면 되는데. X 밖으로 뺐어? 네. 오. 이렇게 그러면 짠. 정적분 함수네. 정적분 함수. 정적분 함수. 정적분 함수. 시현아, 정적분 함수인데 미분하고 대입했어? 안 했어? 아이고, 진짜 이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정적분 함수인데 미분하고 대입도 안 하냐 진짜. 아이고.
하는 게. 접하는 것도 위에 있어? 두 개. 접하는 걸 기준으로. 그래야겠어, 변한다. 맞지? 그래서, 접하는 걸 기준으로 찾아봐. 그래서, 준비 완료. 자, 맞아. 그거 하면, 얘 그래프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리는, 이걸 시도해 보겠다. 라는 거지. 그래서, 저 애플 일단 그려봐. 애플을 그리면. 기함수지? 기함수. 저거 책 하자. 네, 기함수. 그리고 얘는? 얘기해. A, 0을 수치점으로 하는 V자거든. 대략 얘가 두 군데서 만나야 돼. 그러면은, 이 접할 때를 위주로 사고하다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만나? 여기서 만나. 1번. 두 번째, 옮겨봐. 접할 때를 위주로 사고하다 보면, 찾으시죠. 그러면은, 하는 게, 이렇게. 얘가 바로, 2번이다. 계속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래프 그렸으니까, 식으로 옮기면 돼. 식으로 옮길 때. 자, 뭐야? 접선이지. 접선. 자,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이 뭐야? 자, F가 이렇게 있어. G가 이렇게 있어. 둘이 접했어. 접하면, 이거 식을 어떻게 만들어? 첫 번째, T라고 잡고. T라고 잡고. 자, F2는 GT랑 같다. 그래서, 거기서의 미분 계수도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출발. 여기 T라고 잡아. T라고 잡아. 그럼 얘는 뭐야? Y는? T 넣은 게 맞다. 따라서 6T 세제곱 마이너스 T는 T 마이너스 1 이렇게 갖고 자 미분에서 T 넣은 게 맞다. 미분하면 1이고 자 저거 미분에서 T 넣으면 18T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T도 나오고 A도 나오겠지. 됐다. 얘도 마찬가지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도 두 번째도, 자, 여기 T 잡어. T 잡을게.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로 봐, 이렇게. T 넣은 게 같다. 자, 이렇게 T 넣은 게 같다. 다음, 미분에서 T 넣은 게 같다.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풀면. T도 나오고, A도 나오겠지. 어디 괜찮겠니 형님? 어 지원이도 괜찮겠니? 지원아 이 문제 처음 보냐? 살면서 본 적 없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기도 해? 응. 아 보실 고마워. 자 다음에 아 은주 18번이랑 15번 이거 두 개만 하면 된다고? 아 했어요 근데 아 했다고? 이거 두 개만 하면 돼? 알겠어. 10단 29번 가자. 자, 사수함수 fx의 도함수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방정식 절대값 f는 2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돼있어. 다시 한번. 그네기스. 그네기스. 자, 그래프. 그래프입니다. 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자, 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이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도함수가 마침 있지, 맞지? 이 도함수 있으니까, 그려, 이거. 자, 뿔 되는 거니까.
네, 알파 콤마 마이너스 1호. 알파 마이너스 1호. 여기 베타 콤마 4분의 4. 잘까지 그렸어. 자, 들어 올려야 돼. 들어 올려야 돼. 그러면 여기 어디든지 알아야 되지. 그러면 대충 여기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어. 들어 올려야지. 들어 올리면. 이게 0이니까 여기는 이제 알파 콤마 6 됐지. 됐다. 아, 그렸어. 자, 2를 그리래. 2. 그럼 2를 그리면 6이랑 4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2를 그리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3번 되겠네. 얘 되겠어? 그러면 자, 12단은 19번. 나 10번 갑시다.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잘했네. 자, 가자. 다친 구간에서 연식인 함수 fx가 있어. 자, 0 저렇게 함수일까? 저렇게 하나 줬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 구해볼래? 주기함수네? 아, 주기함수? 주기함수 정적분 우리 공식 두 개 암기하고 있어? 기억나? 주기함수 정적분 공식 두 개 기억나 안 나? 빨리 말해. 안 나지 또? 안 해오지? 때려쳐! 때려쳐, 때려쳐. 다시. 아이고,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다 설명해야 돼, 맨날. 주기함수 정적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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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의 정수배만큼 더하거나 빼더라도 정적분은 늘 똑같다. 주기를 계속 더하거나 빼도 돼. 무조건 똑같아. 두 번째. 봐봐. 간격이 주기면 정적분은 무조건 똑같아. 간격이 죽이면 간격이 죽이 정적분 동일하다.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주기가 2라 그랬거든. 주기가 2. 그럼 얘는 간격이 2면 넓이가 다 똑같아. 간격이 2면 넓이가 똑같다. 그럼 봐봐. 일단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 정적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나 정적분 한번 해볼게. 정적분 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이렇게 정적분 하면 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라고 했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fx 플러스 1 플러스 1 dx 이렇게 더하기 0부터 1까지는 fx래 x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어. 어때 문제 여기까지 했어? 그거는 생각 잘 정리해. 이거 지금 얘 정적분 구하는 거지. 마이너스부터 2까지 정적분 구하는 건데 뭐 GX가 6부터 2까지 있으니까 그냥 정적분 구해야 되겠지. 그럼 봐봐. 이거 보니까 뭐하고 싶냐면 당연히 평행이동하고 싶다. 이거. 당연히 평행이동하고 싶다. 맞지? 그 다음에 너 평행이동해. 너 어떻게 해? 여기 1 더해. 맞지? 1 더해. 1 더, 1 더하면 여기 1 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0부터 1까지 fx, dx. 너는 계산해, 그냥. 플러스 1 되는 거고, 너 0부터 1까지 fx, dx. 됐다. 그러니까, 너 있지. 너 6분의 1이야, 저기서. 6분의 1, 6분의 1. 해서 3분의 1 더하기 1 되는 거니까, 너 3분의 4. 여기까지. 계산. 6분의 1, 6분의 1. 여기서 해서.
봐봐. 두 번째 상태 봐. 간격이 죽이지 맞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간격이 죽이지? 그러면 이 한 죽이는 정적분이 3분의 4라는 걸 내가 안 거야. 한 죽이면 정적분이 무조건 3분의 4. 그럼 간다. 봐봐. 저기 있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저 GXX XX. 자,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잘 쪼개봐.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어떻게 쪼갤 거야? 어떻게 쪼갤 거야? 이게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쪼갤 거야. 그렇죠? GX GX GX. 그리고 봐봐.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까지. GX, X. 하고. 하고. 그 다음, 너, 너. 자, 0부터 2까지. GX, GX. 괜찮겠어? 자, 그럼 여기 쪼개볼게. 봐봐, 봐봐. 간격이 죽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간격이 죽이는 3분의 4라는 걸 아니까, 3분의 4가 되고, 이렇게. 너 3분의 4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네. 얘만 계산했지. 마이너스 0까지. 마이너스 부터 0까지가 어디였어? 이거였나? 맞지, 이거였지, 이거였지. 마이너스 부터 0까지 이거였거든? 마이너스 부터 0까지가 이거였으니까, 너는 6분의 1 더하기 1 되지, 맞지? 그래서, 아, 그러면, 정답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 주기함수와 정적분을 물어보는 참 괜찮은 문제였지. 어때, 문제 할 수 있겠냐? 답은 아닌 것 같아. 답이 아닌 것 같아. 언제 실수했지? 예. 응. 마이너스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fx 플러스 어? 이게 마이너스였네? 미안 못 봤어. 할 수 있어요. 아, 할 수 있어 그러면? 네. 알겠어. 아 옆에 마이너스 하나도 안 돼. 앞이 가지고 안 보이죠. 네 마이너스 계산 해야 돼. 마이너스 한번 되는 거? 네 그러면 없어진 거 1이네. 1이네.
일단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볼게 일단. 그 경우에서까지만 할거야. 3월 20 몇일이었지? 6일이었나 7일이었나 그때가 이제 서울시 유치원인가? 그때 이제 경우에서까지만 나오니까 우리 일단 합통을 두 바퀴 돌릴건데 일단 프레임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사정부터 쉬운 사정 중간 사정까지 해가지고 두 바퀴를 빠르게 돌릴게. 빠르게 돌리고 그 다음에 빨리 쏙 어느 부분 넘어가자. 일단 원순이로 가자. 원순이야 원순이로 갈게. 원순이로 어떻게 뽑지? 원순이로는 얘들아 조심해. 단순하면 그 공식 쓰면 돼. 단순하면 그 공식 쓰자. 공식 있지. 공식이 이제 n 만수를 팩토리얼이라는 공식 있지.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고 그러니까 원탁에다가 L을 배치하는 거는 그냥 n만수를 팩토리얼 쓰면 되냐?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어려움 맞지? 제한이 걸려 있으면 고정이라는 스킬을 쓸 거야. 고정. 고정을 쓸게. 고정. 고정이 뭐냐면 A의 위치로 케이스를 그려야 하는 뜻이야. A의 위치로 케이스를 그려야 하는 뜻이야. 자, L은 이런 거네. 알려줘. 자, 원탁에 앉힐게. 그냥 공식 쓰면 3팩토리얼이긴 해.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게. 봐봐. A를 고정할게. 알겠지? A를 고정할 거야? 경우수 몇 가지야? A를 안 칠 거야. 경우수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다시 이제 여기서 경우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맞지? 경우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철칙이야. 철칙. 철칙. 봐봐. 차이가 없으면 반드시 같은 걸로 세야 돼. 그러니까 경우수를 쓸 때 얘가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그 궁금하면은 반드시 차이가 있냐 없냐를 이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나 봐봐. 이게 있어. 자, 분별 세 개가 있어. 이러면 안 돼. 자, 여기서 이제 한 개를 뽑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야? 그래서 내가 한 개를 뽑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야? 이걸 세 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 가지를 하면 된다고. 왜냐면 얘를 뽑았을 때, 얘를 뽑았을 때, 얘를 뽑았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얘를 구분해야 돼. 근데 다 똑같잖아. 차이가 없다고. 그럼 한 가지인 거야. 자, 이제 다시 원칙이야. 여기 진짜 중요한 거지. 차이가 없으면 무조건 같은 걸로 세는 거야. 차이가 없으면 같은 걸로 세는 거야. 맞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차이가 없으면 같은 걸로 세는 거야. 차이가 없으면 같은 걸로 세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A를 여기다 안 칠 건데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 근데 없어. 차이가 없어. 자, 원순열의 뜻이 뭐냐면 회전했을 때 만약에 똑같아. 그럼 그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가 바로 원순열이야. 자, 원탁에 배치하는 게 원순열이 아니고 회전했을 때 만약에 너랑 똑같아? 그럼 너희 두는 내가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의 상황을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봐봐. A가 여기 앉았어. 맞지? 자, A가 여기 앉은 거랑 A가 여기 앉은 거랑 차이가 있나? 회전해봐. 회전하면 얘랑 얘랑 똑같아지지. 맞지? 그거 다른 걸로 취급 안 하고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라는 상황이 바로 원순열이라는 거야. 같은 거잖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네 군데입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A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다 똑같이 된다. 그걸 우리는 이제 A의 위치로 케이스를 분류한다. 혹은 A를 고정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이라는 걸로 불러. 괜찮겠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 A가 몇 군데 갈 수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왜?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여기 가든 차이가 없어요. 경우수에서는 차이가 없으면 같은 걸로 세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다 없기 때문에 A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 마지막 예시.
자, 동그라미 3개, X 2개가 있어. 자, 이 중에 한 개 뽑을 거야. 변경수 몇 가지야? 라고 하면 두 가지라고 해. 왜? 이거랑 이거밖에 없잖아. 알았어? 그래서 아, 두 가지라고 하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왜 이제 고정을 왜 하느냐? A를 안 쳤지. A를 안 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구분이 생겨. 여기가 다 다른 자리가 된 거야. 다른 자리가 된 거야. 아, A의 오른쪽, A의 반대쪽, A의 왼쪽이라는 다 다른 자리로 변해버린다. 그럼 다 다른 자리지. 다른 대상이지. 다른 대상을 다른 자리에 앉히는 거는 우리한테 고배법칙. 자, 고배법칙. 다른 대상, 다른 자리는 가장 기본이야. 고등학교 1학년 교육은 가장 기본. 고배법칙이야. 고배법칙으로 세면 돼. 얘네 자리가 다르고, 대상도 다르다면, 그냥 고배법칙으로 세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몇 놈이 올 수 있냐? B, C, D 세 놈이 올 수 있으니까, 세 가지 해서, 세 가지. 이거 3이라고 써도 되지? 왜? 다르거든. 여기 B가 오는 거랑, C가 오는 거랑, D가 오는 건 달라. A의 오른쪽에 B가 오는 거. A의 오른쪽 C, A의 오른쪽 D는 달라. 다르니까 내가 3이라고 써도 괜찮잖아. 세 가지가 있잖아, 진짜. 그럼 자, 3이라고 쓰고, 그러면 한 놈 안 쳐. 다시 발표. 고배법칙을 쓸 때는 늘 예시를 깔아야 돼. 고배법칙을 쓸 때는 무조건 예시를 깔 거야. 왜? 다음 상황이 쉽게 보여. 자, B를 안 쳤어? 그럼 여기 몇 놈 올 수 있어? C랑 D. 두 놈 올 수 있으니까 2라고 쓰는 거야. 그럼 C 보고 넘어가지.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지. 한 가지. 그래서 D 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결론이야. 봐봐. 나와? 이거 나오나? 공식? 나오긴 나와.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 안 나와.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안 나와. 웬만하면 다 제한이 걸려있어. 아직? 그럼 제한이 걸려있을 때는 고정을 해. 한 놈 봐버린다. 한 놈 봐봐. 박으면 뭐 할 수 있냐? 이거 쓸 수 있어. 가장 기본. 다른 대상 다른 자리는 고배법칙을 쓸 수 있다를 쓸 수 있으니까 박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없지. 그냥 4팩이야. 근데 이제 봐봐. 2번 봐봐. 자, 2번도 그냥 이것도 그냥 하면 되는 건 시간이 없네. 자, 이거 할게. 이거 3번 해보고 3번 한번 집에 가야지. 자, 그림과 같이 실내 6개의 연기를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실험 기구에 A, B, C, D, E, F를 넣을 건데 A랑 B가 이웃하겠습니다. 자, A랑 이웃. 자, 다음. 바로 늘 우리가 이제 변경수를 쓸 때는 제한 조건 걸려있는 놈들을 무조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A랑 B가 제한 조건 걸려있으니까 가보자. 자, A, B, C, D, E, F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얘랑 얘 제한 조건 걸려있지. 그럼 얘들 무조건 얘들 위주로 하고 갈 거야. 자, 가자! 제한 조건 걸렸으니까 A를 박어. A 갈 수 있는 곳 몇 군데야? 두 군데다. 맞지? 자, 그러면은 아무데나 박어. 고배법칙은 예시를 쓰면서 간다. 그럼 박! B는 A랑 이웃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B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그래서 E라고 쓰고 박고. 자, 나머지는 제한 조건 없지? 서로 다른 자리, 서로 다른 대상, 고배법칙 해서 4픽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오늘 집에 잘 가족하시고 집에서 이거 보내. 알겠지? 집에서 보내. 오전부터 만들어야 돼. 보내. 소원은 안 해요? 맞아, 소원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소원도 보내줬겠지. 소원이랑 수트 이거 다 보내줘. 맞지? 이거 오답 만들 거. 틀린 걸 보내야 돼. 아? 틀린 거 보내야 돼. 아, 틀린 거 말고. 틀린 것까지 다 하면 안 돼. 내가 틀렸는데 뭐 계산 실수다 막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틀렸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이거 반드시 다시 풀어야겠다 싶은 것들만 보내면 돼. 네?
미안하다. 민주랑 같은 반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가 고생했어. 나 고생했어. 성년 잘 가라.